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도움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와인 페어링 꿀팁 7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아주 아리따운 미모 여성분입니다. 아, 오늘은 유튜버 마리아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리아주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근데 마리아주가 무슨 뜻인가요? 다들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리아주라는 거는 불어로 결혼이라는 단어인데요. 결혼해요? 음식과 이렇게 와인의 궁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뭐 IT나 패션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고 여튼 최고의 궁합을 얘기할 때 최고의 마리아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평소 때 와인 자주 드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음식 드시면서 네. 어떤 마리아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 오늘 어떤 음식과 어떤 와인이신지 되나요? 치킨, 그다음에 아, 피자. 그다음에 마리아주님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제 일식, 아~ 네, 스시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음식들 드시기 전에 네네.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릴 게 있다면 이제 먼저 맛에 대해서 아셔야 될 6가지 기본적인 맛이에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다음에 뭐 향신료, 지방, 요 6개로 나뉘는데 이게 6개가 대척점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맛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팔레트 취향에 따라서 밸런스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리아주를 할 때도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다 이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아,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리아주의 꿀팁이네요. 그러면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음식은 그럼 셋 하면 나온대요.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렇게. 아, 이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시키면 이렇게 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와인은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다음에 네. 샴페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와인들은 이제 지방이나 향신료, 짠맛 이게 좀 부족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산도와 단맛, 쓴맛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한 맛, 쓴맛이 전체적인 맛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스리티 뒤에서 받쳐주는 신맛이 이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당도 5에서 10%를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맛과 밸런스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드와인 중에서도 품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품종이 달라도 쓴맛이 보통 60에서 70% 정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드시고 있는 피노노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닌이 좀 적겠지만은 드라이한 맛은 똑같을 거고 전체적인 바디에 관한 거보다는 지금 이거는 드라이함과 뭐 신맛의 차이인데 피노노아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에스리티 즉 신맛이 높으니까 요거는 산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스파클링이나 화이트 와인, 그다음에 로제 와인인데 이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리티, 즉 신맛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혀에 막 침이 고여요. 냄새만 맡아도. 평소에 자주 아, 네. 좋아합니다. 신맛이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가 이제 쓴맛과 그다음에 스위니스 2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에시디티, 즉 신맛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네. 스위트 와인의 경우에는 단맛, 즉 당도가 전체적인 퍼센트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당도 다음에 받쳐주는 게 에시디티예요. 에시디티가 받쳐주지 못하면 와인 맛이 단맛 맞게 안 늦어서 정말 맛없는 와인이 되거든요. 스위트 와인도 신맛이 받쳐줘야지만 단맛을 풍부하게 더 느낄 수 있다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오늘 꿀팁 7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페어링하는 꿀팁 7가지. 자, 이제 먹어도 됩니까? 네. 천천히 드시면서 일단 뭘부터 한 먹을까요? 한잔 하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짠.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보다 더 신맛이 강해야 합니다. 즉 산미, 에시디티가 음식의 풍미를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보다 신맛이 더 강해야 음식과의 매칭이 훨씬 더 좋아져요. 반대로 와인의 신맛이 약하다면 와인 자체가 지닌 풍미를 음식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이 많은 음식의 경우에 신맛이 대척점이 있으므로 지방이 많을수록 에시디티 신맛을 더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냉면 먹을 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은 냉면 먹을 때 식초를 한두 방울 섞잖아요. 네. 훨씬 더 맛을 풍부하게 해주게 네.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면 먹을 때 식초를 섞는 거랑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음식보다 와인의 그러니까, 신맛이 더 강해야 그렇죠. 좋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샴페인하고 피자하고 먹는 거거든요. 네, 샴페인 끝. 일단 샴페인 피자 한번. 아, 예. 샴페인 피자요? 근데 여기 초밥도인데 초밥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초밥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저는 그럼 스시 먼저. 스시 한번 드셔볼게요. 어, 안 돼요? 예, 예, 먼저. 스시를 워낙 좋아해서. 저는 손으로 이렇게 때문에. 아, 손 씻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초밥 맛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짠. 예. 사실 스시에는 샴페인 아니에요. 저는 사실 스시에는 화이트보다 무조건 샴페인. 와우, 이 무슨 샴페인이? 이 샴페인 이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샴페인은 그 대위라고 해서 말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냥 저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집의 스시가 티가 별로 강하지 않잖아요. 사실 얘도 아주 강하거나 이렇게 향이 강한 아이가 아니라 약간 좀 은은한 느낌인데 되게 잘 어울린다. 향긋해요. 약간 그 청귤 같은 느낌이 딱 같이 받쳐주네. 제 안에 아마 그게 들어있나 봐. 삼동스시인데 잔파랑 약간 그런 게 살짝 있나 봐요. 훨씬 더 섬세하게. 음식에 대해서 또 중독 나시는 스시는 그러면 왜 이 샴페인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조합이거든요. 뭐 흰산 생선도 그렇고 이제 붉은산 생선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흰산 생선은 흰산 생선만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샴페인이 지닌 에스리티가 같이 받쳐주니까 맛을 증폭을 시키는 거죠. 스시가 지닌 맛과 샴페인의 맛이 교차가 되면서 터지는 거죠. 같이. 그럼 흰살 생선은 사실 뭐 붉은살 생선처럼 지방기가 아주 많진 않으니까 특히 더 샴페인이랑 잘 어울린다. 그렇죠. 아니면 지방기가 좀 많은 생선으로 갈수록 뭔가 이게 좀 더 묵직한 게 더 어울린다라는 그렇죠. 말인가요? 네, 아,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진짜 궁금하다 했던 피자랑 네, 샴페인 뭐,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왜 잘 어울리는지 설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좋아하니까 먹고 이랬는데 아.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게 왜 이래서 잘 어울리는구나. 와인은 음식보다 더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뭐 신맛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맛 역시 음식보다 강하지 않으면 이제 와인이 지닌 풍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보다 와인이 단맛이 강한 것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드실 때 이제 더 단맛이 강한 포트 와인이나 달콤한 뭐 리슬링, 쏘떼른 같은 디저트 와인을 먹는 게 같이 단 게 단맛하고 이어지면서 더 증폭을 시키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꼭 맞진 않겠지만 이제 디저트로 떡이나 케이크 드시면서 식혜 같이 달콤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같아, 되죠. 맞는 네. 것 같아요. 어, 네. 피자 궁금합니다. 드셔보십시오. 아니 궁금한 게 금방 두 번째 팁이 음식의 단맛보다 와인의 단맛이 더 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피자가 더 달고 얘는 좀 맛을 사이다처럼 좀 깨끗이 씻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잘 어울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단맛보다는 이 피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를 신맛이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이외에도 번외는 그렇죠. 있다. 예. 원래 피자와 샴페인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샴페인이 얘랑도 잘 어울리는데 얘랑도 잘 어울려. 샴페인은 다 잘 어울려. 아, 좋아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인가요? 음식과 같은 X를 지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수님 너무 어려워요. 레드 와인은 네. 붉은 육류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